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이드레이트 기반의 에너지 저장 공정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동아대학교 화학과 김광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현재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보았을 때 향후 몇십 년간 화석연료의 사용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주시 카본을 가장 적게 배출하고 또 전세계 더러운 지역에 걸쳐서 매장되어 있는 배출 가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내추럴 가스를 저장하는 기술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데, 특히나 요즘은 전세계 가스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스몰 앤 미디움 스케일 가스필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상용화되어 있는 LNG 플랜트나 요새 조금 얘기가 나왔던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도 초기 투자 비용 문제로 이런 상대적으로 작은 가스필드들에 대해서는 이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특히나 이런 것들이 겨냥한 아주 경제적이고 조금 간편한 그런 공정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크로스레이 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라고 불리는 이 물질을 활용해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이드레이트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물 분자가 주체 분자로서 KG를 형성하고 기체 분자가 객체로서 그 속에 포집되는 마치 얼음과 같은 포접화합물입니다. 이 물질을 이용해서 기체를 저장하면 약 164배의 부피율로 저장할 수 있으며 폭발 위험성이 거의 없고 무엇보다 아주 경제적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은 특히나 서버다이나믹 프로모터인 테트라이드프람과 같은 물질을 활용함으로써 아주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이 THP라는 물질은 하이드레이트 형성 시스템에서 자신이 직접 워터 케이지 안에 들어가서 구조를 안정화시키면서 앰비언트 템퍼러처 영역에서도 하이드레이트가 생성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상온에서도 메탄의 저장이 가능하기에 이 기술의 잠재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로우 키네틱스라든가 이제 확률성 때문에 그런 상용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기계적인 방법들이나 스포츠 메디아들이 활용되지만 그에 따른 성능이나 경제적 타산이 맞지 않아서 계속해서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 또한 이전 연구에서 소수성으로 표면 게시랑 하이드로포빅 서비스 모디파이 실리카샌드를 사용했었습니다. 이 물질을 이용해서 배들을 구성하고 거기에 물을 로딩하면 물과 모래가 섞이지 않아서 내부에 무수한 기체 채널이 존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체를 가압해서 하이드를 형성시키게 되면 매스트랜스도 아주 우수해서 아주 높은 키네틱스를 얻을 수 있었는데, 다만 이 이전의 연구 같은 경우는 새로운 하이드레이트 형성 시스템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순수한 메탄 하이드레이트만 대상으로 했었기에 저희는 이번 연구에서 조금 더 비즈블한 내추럴 가스, 특히 메탄에 겨냥한 저장 공정을 수행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제가 연구를 시작하면서 세웠던 계획과 그에 대한 접근법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기계적 교반 없이 우수한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앞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표면 게시나 실리카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앰비언트 템퍼러처 영역에서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말씀드렸던 THF를 플로트 사용했고, FBR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지적받는 로우 볼루메트릭 스토리지 이피션시를 극복해보고자 했었습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포러스 메디아를 사용한 시스템에서는 포러스 메디아 자체가 차지하는 부피 때문에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물의 양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하면 결국 저장 가능한 메탄 총량의 감소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포러스 메디아의 공급보다 물을 더 집어넣는 오버세츄레이션 상황을 통해서 극복해보고자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매스 트랜스퍼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하이드레이트 시스템에서는 다소 피해졌던 상황인데, 저희는 어떤 솔루션을 한번 제시해보고자 이거를 한번 잡아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버세츄레이션 시스템에 대한 오픈 마인드와 함께, 그래서 최종적으로 반응 이내 어떠한 부피 비율로 물과 물의 기체가 존재해야 가장 많은 메탄을 저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했습니다. 배드가스 샌드 리퀴드 가스의 볼륨 프랙션에 대한 인자들을 디파인하고 그에 따른 효과들을 살펴보면서 공정에 따른 최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과연 앰비언트 템퍼러처 하에서도 저희가 연구에 사용한 코티드 샌드를 사용한 FBR 시스템이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도씨 80바에서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 실험 조건은 현 연구에 수행된 모든 실험들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반응기 부피 대비 12 볼륨 퍼센트의 솔루션을 여러 가지 반응기 타입으로 비교를 해보았었는데, 이 보이시는 대로 저 비어있는 세모인 언설탱크 리액트에서 가장 느렸습니다. 그 다음 순서가 비교를 위해서 로우 샌드를 사용한 FBR이었는데, 조금 흥미로운 것은 코팅된 샌드를 사용한 FBR에서는 격렬한 고관이 가해졌던 STR과 유사한 키네틱스가 도출되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오직 공급의 75%만큼만 물을 로딩했었기에 더 많은 메탄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물을 조금 더 넣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을 함량을 이제 125%까지 올린 시스템을 조사했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도 여전히 이제 로우샌드를 비교군으로 사용했었는데 저 왼쪽 키네틱스 데이터에서 보이는 파란색 컬러오신 물처럼 결과는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제일 모플러지를 보시면은 이 샌드와 게스페이스 사이에 이렇게 벌클리피 페이지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메탄이 물과 만날 수 있는 계면은 저쪽 지역으로 국한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매스 트랜스포가 안 좋아져 이런 키네틱스가 도출되었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키네틱 프로모터인 L7-2판이나 코팅된 샌드를 베드로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런 성능이 점점 더 좋아졌고 특히나 그 둘을 함께 사용했을 때는 아주 우수한 키네틱스를 보였습니다. 저희는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키네틱스 데이터와 모플러지 데이터를 이제 잘 대조해 보았고 흥미롭게도 위에서 잘 알았던 하이드레이트가 배드와 컨택하는 그런 컨택 타이밍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하이라이트에 있는 기점으로 이제 키네틱스가 향상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이를 통해서 이 벌클리케이트 페이지에서의 빠른 하이라이트 성장을 꾀하는 것이 오버세츄레이션의 비율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L2판이나 아니면 코팅된 샌드가 존재할 때 이렇게 벌클리케이트 페이지에서 빠른 하이라이트 성장이 가능했는지를 확실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L2판 같은 경우는 왼쪽 스트럭처에서 보이듯 사이드 체인에 의해서 앰플리칸 특성이 띄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마치 서펙턴트처럼 솔루션에서 메탄이 물에 더 잘 녹아들고 인터랙할 수 있게 해주어서 이렇게 더 좋은 효과가 났다고 보이고 반면에 코팅된 샌드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포빅한 서피스 자체가 물이나 기체 분자들의 어떤 분자적 거동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 분자들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포빅 파티클 근처에서 마치 얼음과 같은 구조로 재정렬되려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열역학적으로 하이드레이트가 되기 굉장히 적합한 상황입니다. 또 기체 분자들 또한 하이드로포빅 서브스트레이트 근처에서 굉장히 고밀도로 존재하려는 것을 MD 시뮬레이션이나 APM 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 연구에서도 이 하이드로포빅 샌드를 사용했을 때 이 베드 위 퍼클리티 레이어 위에 이렇게 샌드 파티클 레이어가 정전기적 반발력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로우 샌드를 사용했을 때는 안 보였던 이런 폭발적인 형성이 발생하는 것을 보아 이 둘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시너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오버세츄레이션 상황을 포함한 채 반응이네 어떠한 비율로 각 컴포넌트들이 존재해야 가장 많은 메탄을 저장할 수 있을까에 관한 것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이제 실험 조건에서 색칠되어 있는 부분처럼 샌드 양을 두 배씩 늘어갔었고 그에 따라서 각 배드의 포 볼륨이 75%, 150% 그리고 300%에 해당하는 양의 솔루션을 주입했었습니다. 중요한 키포인트가 두 가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어떠한 양의 샌드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솔루션을 주입하는 것이 가장 적합할까입니다. 물론 물을 많이 더 넣으면 넣을수록 시스템 내에 저장 가능한 메탄의 최대값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물의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아래에 보이시는 스케마틱처럼 벌크 리퀴드 레이어가 너무 두꺼워져 하이드 성장이 굉장히 더뎌지는 그런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할 것이라 보입니다. 이번에는 거꾸로 어떠한 고정된 양 솔루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샌드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지입니다. 특정한 양의 솔루션에 대해서 샌드를 더 넣어주어서 언더세츄레이션 상황을 만들어주면 캔딕스는 굉장히 좋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넣어주게 되는 샌드의 양이 너무 많아지게 되다 보면 그에 따라서 기상 부피 분열의 감소에 의해서 매스 트랜스포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 또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 비교 케이스는 가장 적은 양의 샌드가 사용되었던 케이스인데 여기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많은 솔루션이 들어가면 들어갔을수록 더 많은 메탄이 저장됐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 로플러지를 보시면 워터 세츄레이션이 무려 300%였는데 비록 벌클리퀴드 페이지에서 하이드레이트 성장이 느렸었지만 그래도 하이드레이트 형성할 수 있고 메탄 저장할 수 있는 물이 절대적인 양이 많았던 것이 결과에 크리티컬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 샌드 양이 두 배로 늘어난 이 케이스에서는 오히려 적절한 양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었습니다. 여기서는 300%의 워터 세츄레이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주입되었어야만 했던 리퀴드의 볼륨 프랙션이 무려 48%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남게 되는 기상의 볼륨은 34%에 불과했고 그로 인해서 하이드레이트 형성 시에 기체가 점점 부족해지는 매스 트랜스포 리미티드 상황에 놓여서 이렇게 낮은 키네틱스가 보였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특이한 점은 300% 워터 세츄레이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초반 단계에서
역삼각기능 부분이 초반 단계에서 빠르게 키네틱스가 가속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모폴로지를 통해서 조금 추측해 보았었는데 기상이 워낙 작은 상황이다 보니 하이드리트가 자라나면서 천장에 닿게 됐고 저렇게 배드위로 드리핑되는 것이 관찰이 되었었습니다. 뉴클레이션 사이트가 퍼프리트 페이지 많이 퍼지다 보니까 이렇게 초반 단계에서도 빠르게 하이드리트가 성장하는 그런 특이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절반의 물이 사용되었던 이 150% 워터 세츄레이션 케이스보다 더 적은 양의 메탄이 수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는 고정된 양의 솔루션에 대해서 샌드 양이 바뀌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A번에 보시면 12볼륨 퍼센트만큼 솔루션에 넣어주었었는데 여기서는 샌드를 더 사용해서 워터 세츄레이션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적합했습니다. 이건 아주 리저너블한데 B번의 솔루션 양이 두 배로 늘어갔던 경우를 보시면 여기서는 오히려 오버세츄레이션이었던 150%가 더 높은 양이 보였습니다. 이 경우에서도 앞전 바로 그 슬라이드와 유사하게 언더세츄레이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주입되었어야만 했던 샌드의 볼륨이 너무 큰 나머지 기상의 부피 분율이 감소하여 이런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언더세츄레이션답게 초반 단계 키네틱스가 아주 우수한 걸 볼 수 있고 이는 어떠한 평가 기준, 이런 뭐 전략에 따라서 아주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현 연구에서 말할 수 있는 베스트 케이스는 샌드와 솔루션이 양이 둘 다 옵티마이즈된 17.4%의 샌드에 물을 150%만큼 부화시켰던 그 케이스입니다. 서머리입니다. 현 연구에서 굉장히 마일드한 컨디션에서도 메탄을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FBR을 디자인했고 그러한 FBR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지적받는 낮은 부피 대비 저장 효율을 오버스 트레이싱 시스템 통해서 먼저 극복했습니다. 이 연구는 특히나 스몰의 미디움 스케일 스피드들 그동안 개발되지 않던 그런 것들을 겨냥하여서 아주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도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설명 되게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메탄 말고 혹시 다른 타겟도 다음 연구로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메탄 다음에는 저는 이 물질을 사용하면서 그냥 기체 분리 공정을 한번 시도해보려고 합니다. 믹스 가스를 집어넣어서 그 가스 하이드리트 내에 파티션이 된 경향의 단위를 이용해서 CO2 말을 포집하는 그런 연구를 한번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저장 관련해서는 딱히 현재부터 뭐 수소 쪽도 당연히 많이들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예 그쪽으로도 혹시 쓸 수가 있나요? 예 수소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수소가 아시다시피 뭐 굉장히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하셨는데 이런 하이드리트 물질을 사용하면 그래도 조금 한 5도씨 정도에서 저장 가능한 그래서 그냥 포텐셜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아까 그 하이드로포빅 처리를 하면 하이드로포빅하게 만들면 물 분자가 뭔가 이유 때문에 좋아진다고 했고 그리고 메탄 분자도 또 뭔가 이유 때문에 성장이 한다고 된다고 했는데 그거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겠습니다. 하이드로포빅한 파티클 분자에서 물 분자들은 마치 그 얼음과 같은 형태로 재정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이제 상온에 있는 물 분자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자유분방하게 움직일 것입니다만 하이드로포빅한 파티클 근처에서는 물 분자들이 파티클을 감싸기 위해서 감싼 표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정렬된 형태로 서로 하이드로포빅 본딩을 한 채로 이렇게 정렬되게 됩니다. 근데 그 형태가 어느 정도 얼음과 유사한 형태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결과라는 나온 얘기고 이것이 열역학 쪽으로 봤을 때 엔트로피 측면에서 하이드로포빅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다 적합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가스 분자들이 하이드로포빅 서브스트레이트 근처에서 고밀도로 존재하는 것은 그냥 하이드로포빅포빅 인터랙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친한 것들끼리 조금 더 고밀도로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없으시면 다시 한번 발표해 주신 김광범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